안녕하세요.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제가 항상 하는 머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광대가 이렇게 있는 만큼 좀 광대를 가리는,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머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하는 머리가 좀 저처럼 좀 얼굴 여백이 있으신 분들이 좀 유익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머리 영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여러분 가르마는요, 좀 얼굴 선이 뭐 계란형이신 분들은 뭐 머리 가르마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타도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머리 가르마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광대랑 좀 울퉁불퉁한 이런 얼굴 선들이 좀 강조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가르마를 6:4나 7:3 요 정도로 타고 있어요. 가르마를 5:5로 타게 되면 좀 저처럼 얼굴형이 좀 강하신 분들, 뭐 옆광대, 앞광대, 뭐 사각턱 이렇게 이러신 분들은 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되게 가르마, 5:5 가르마가 울퉁불퉁한 선들을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부드러운 7:3, 6:4, 2:8까지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괜찮으니까 그 중에서 한번 선택하셔서 가르마를 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가르마를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6:4로 타거든요. 이렇게 6:4 정도로 타고 앞머리는 말아뒀습니다. 저는 일단 판고데기를 먼저 사용해서 이런 곱슬머리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심한 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곱슬머리들을 먼저 쫙쫙 펴줄게요. 판고데기는 잠깐 내려놓고 이제는 봉고데기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보다나 제품 36mm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선이 강한 약간 옆광대, 뭐 광대, 사각턱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딱 붙은 생머리보다요, 굵은 이렇게 웨이브펌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데기로도 머리 피는 날이 거의 없어요. 머리를 쫙쫙 피는 날은 거의 없고요. 끝이라도, 이렇게 끝이라도 말아줘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항상 웨이브펌을 고데기로 하고 다닙니다. 아무튼 고데기로 펌을 해볼게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줍니다. 안에 머리만 이렇게 남겨요. 얘네를 먼저 해볼게요. 열이 좀 올라왔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직접 만지시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응급실 가실 수도 있어요. 얘가 약간 겉에를 이렇게 느끼면서 봉고데기의 겉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열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뜨뜻합니다. 뜨뜻해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이 안 올라왔을 때 시작해버리면 컬이 예쁘게 안 나와요. 먼저 한번 이렇게 구불구불한 애들을 펴줄게요. 그리고 끝에서 올라올게요. 빼고 기다렸다가 빼고 끝은 예쁘게 말려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잘 말아줍니다. 빼요. 그러면 이런 머리가 나와요. 짠. 이제 이 똑같은 방법을 이 수많은 머리카락들에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밑에 안쪽 머리는 너무 위쪽부터 말아버리면 머리가 다 말았을 때 안쪽이 확 올라가면서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이쪽 안쪽 머리는 좀 겉에 머리들보다 좀 컬 위치를 낮게 잡는 거예요. 낮게 잡아서 시작을 해야지 머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머리 펴주고요. 끝에서 올라오세요. 한 세 번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좀 기다렸다가 빼고 말고 빼고 좀 끝에 잡고 말고 빼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고데기 방향이요, 여러분. 고데기 방향을 혹시나 좀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겉에를 이렇게 집게가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어우, 너무 가까이 왔어. 이렇게 잡아요. 들고 이게 이렇게 겉으로 쫙 와서 머리를 착 집을 수 있도록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집습니다. 이렇게 집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끝에서 고데기 이렇게 집었잖아요. 바깥 방향으로 집었으면 이 돌리는 방향이요,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깥 방향, 안쪽 말고 바깥. 아는 머리 이렇게 봉고데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나눠볼게요. 했던 머리 넘겨주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 귀 밑부분에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제는 좀 이 관자놀이 쪽에서 올려줍니다. 저는 보통 약간 레이어드 컷해서 펌한 것처럼 이 안쪽 머리는 여기서부터 컬을 넣었다면 이 중간 머리는 이 광대 밑에 푹 들어간 부분 여기서부터 컬을 넣어서 여기 볼륨이 살아 보이게 하고, 뚝방 머리를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게 컬의 높이를 이 머리 섹션마다 다 다르게 해서 컬이 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 중간 머리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똑같이 집게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찝습니다. 원하는 컬의 위치부터 하고 머리카락을 여기서 이렇게 돌려요. 돌리고 좀 기다린 다음에 빼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뺍니다. 또 이렇게 하고 뺀 다음에 끝에 머리를 동그랗게 잘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컬이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 중간 머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위쪽 머리를 해줘야겠죠? 위쪽 머리는 좀 더 나눠야 돼요. 약간 아예 뚜껑 머리를 한 번 더 그냥 올릴게요. 아예 뚜껑 머리들만. 자, 이제 여기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컬의 높이만 다르게 하면 되는데요. 아까 여기서부터 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컬을 시작할게요. 아예 바짝 여기 정수리가 아니지. 여기 이 딱 나눠진 위쪽 머리부터 컬을 위에서부터 넣어줍니다. 화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봉고데기가 데이기도 쉽고 데이면 너무 아파요. 정말 가까이 컬을 주고요. 기다린 다음에 좀 이렇게 집게로 내려오면서 좀 더 말고 계속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쪽부터 이렇게 컬이 잡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머리 뚜껑 부분이네요. 뚜껑 부분을 아이고 내려줍니다. 네, 이렇게 머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정말. 이제 앞머리 풀을게요. 아, 여러분 이제 앞머리가 광대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6대 4 정도로 지금 가르마를 타놨고요.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쪽 부분 잡고 머리 끝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앞머리 끝에서 두피 가까이 잡고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앞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시 앞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잡아당기고 이 머리를 다시 옆으로 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모양이 살짝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조금 모양이 안 잡힌다 싶으면 이렇게 잡고 뒤로 넘길게요. 뒤로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광대가 가려졌죠? 가려졌지? 이렇게 하면 광대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살짝 여기 앞머리 볼륨이 좀 아쉽잖아요. 누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들어서 하면 여기가 살아나요. 자, 판고데기로 좀 군데군데 이렇게 아까 봉고데기로 하고 컬이 이렇게 좀 늘어진 애들을 다시 짱짱하게 잡아주는 건데요. 판고데기로 이렇게 부분 부분, 풀려있는 부분 이렇게 찝어주면 컬이 뭔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끝났어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네, 제 헤어 튜토리얼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되게 별거 없는 헤어 튜토리얼이어서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네,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일단 저의 앞머리도 굉장히 역광대에 중요하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좀 턱선에서 이렇게 잘려져가지고 좀 이렇게 꼬아줘서 이렇게 광대를 이렇게 좀 가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광대를 가려주는 앞머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감쪽 같아요, 정말. 그리고 가르마도 6대 4에서 2대 8 정도. 2대 8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6대 4에서 7대 3 이 정도가 광대 커버에 되게 좋은 그런 가르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매직한 것처럼 쫙쫙 펴진 그런 생머리보다는 굵게 볼륨이 들어간, 굵게 이렇게 펌이 들어간 웨이브 펌이 굉장히 광대 있고 사각턱 있고 이런 얼굴 여백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항상 데일리 헤어를 이렇게 합니다. 네, 마무리도 끝났어요. 이제 정말 안녕. 여러분 가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저는 정말 곧 찾아올게요. 빠르게 좋은 영상 갖고 찾아오는 제이미 포유가 될 수 있기 바라며, 그러면 정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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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